선생님, 나 지금 띠입니다. 오늘은 성리학 1위가 될게요. 오늘의 차례는 이거예요. Moses saw the flames of the bush. 네, 이거 될게요. Moses became 40 years old. Moses knew that he was an Israelite living in Egypt. One day he saw an Egyptian hit an Israelite. He was mad and killed the Egyptian. Egypt people? The Egypt people? The Pharaoh tried to catch Moses. Moses ran away. 모세가 40살이나 되었어요.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집트에 살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밤날 아침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때리는 걸 보고 모세는 미친 듯이 이집트 사람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갔어요. Time passed. Moses got married and became shepherd. Moses was 80 years old. Moses was sad. He missed the people of Israel in Egypt. They were slaves in Egypt.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는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80살이 됐어요. 근데 모세는 슬펐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야 되니까. Moses was taking care of his sheep. He was sad because Israelites in Egypt. Moses said to himself, "My people are suffering all day because of the king of Egypt. Who can help them?" 모세가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계속 슬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으니까 나만 나갔고. 그래서 모세가 양들한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의 왕 때문에 누가 얘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 양들한테 말했어요. Moses was taking care of his sheep. One day, something strange happened. Then, a bush was on fire, but it was not burning. God spoke to Moses from the bush, "Go back to Egypt. Bring your people out of Egypt. You will go into Canaan. I promised.
to Abraham long time ago. Come on. Oh. Oh,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거 모세가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목소리가 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이집트로 다시 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오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 가나안은 엄청나게 좋은 땅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신성한 풍경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신성한 음식점도 많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건 약속이라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좋은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건 진짜 약속이라고. 아브라함한테도 말했다고. 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Moses was afraid. He didn't want to this job. He knew that Pharaoh would try to kill him, but God showed miracle to injure Moses. God also let his brother Aaron to go with him. Aaron spoke well. Oh, 모세는 무서웠어요. 모세는 이걸 하기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 지팡이를 내리쳐라 라고 했어요. 그게 내리쳤더니 이 지팡이가 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녹뱀.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 지팡이에 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근데 다시 지팡이로 된 거예요. 와우. 그 다음에 이 손을 옷에 넣어 옥주머니에 넣어라. 그 다음에 빼라. 피부병이라고 다시 들어. 다시 뺐더니 피부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걸 파라오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론이랑 같이 갈 거라고 라고 했어요. 아론은 말하는 거 잘해요. 용감해요. 좀 아론이 모세의 형아예요. Moses was going to bring God's people out of Egypt. Moses was going to do what God said.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로 갔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해내기로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한 대로 갔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있다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시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용감하게 딱 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자주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꼭. 하나님은 우리 계속 10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다. 알겠죠? 근데 모세서 여기 들어있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말아요. 용기 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대로 가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닿지 않으세요. 닿지 있으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알겠죠?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